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 또 다들 잘또 오셔서 감사하고, 임지은이도 이제 곽동규 어, 또 어, 청년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은이는 한번 늘 이렇게 한번 해라. 저녁에 예배가 있거나 할 때는 어... 너가 먼저 예배를 와서 여기서 있고, 곽동교는 퇴근하면서, 8시에 퇴근하니까, 퇴근하면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집에 가면, 평생이 아마 편할 거다, 평생이. 평생이 복을 받고,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꼭 그걸 잘 실천하도록 해요. 김봉우 집사님, 한상용 건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김봉우 집사님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면 또 자꾸 쑥스럽겠다 예. 최순덕 집사님 또이영원 어. 건사님 다 여기 있는 분들 예. 한재현 집사님도 어. 교회에서 보도록 합시다 예. 고성덕 집사님은 제주도 솔로는지 모르겠네 정확한 산 병원에 있다고 하고 주현석 건생 가족과 함께 한다고 하고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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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윤 집사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강릉 목장로님은 응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응 할렐루야 일부러 탁 그렇게 했나? 봐요 이세자도 있고 예. 이영우 집사님이 집에서 드리나? 민향 기집사님도 저녁에 잘 나왔는데 수요일 날은 나오시고 절하는 또 이렇게라도 들리시고 처음부터 너무 확 잡아당기면 무리가 갈까봐 그러나 점점 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예수 잘 믿고 어느 날 내가 좀 안다 싶으면 아이 난 수혈도 안 가도 되고, 철화도 안 가도 되고, 새벽기도 뭐, 그거는 응? 일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되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렇게 철저하게, 더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있는 예배는 내가 못 와서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번한번 한번 이것이 쌓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아가시길 바래요. 제가 이번에 어려운 일이 늘 있으면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과거를 항상 생각해 봐요. 그게 바로 어이 부활을 상징하는 살아 아 지금도 살아 있다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 그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죽은 사람들을 계속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살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 과거에 인도했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힘들고 답답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한 번씩 쭉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그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과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야 터져버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답답했던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주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본다 생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냥 이게 주의 뜻인가 생각하면서, 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둘 중에 가장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선택하며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그때마다 항상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줘요. 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 교육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정말 나가기 싫고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도 구미시민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구미시민교회 목사님도 목사님하고 또신뢰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그 요번에도 시민교회 목사님이 뭐 내가 선물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밤을 또 보내줘가지고 얼마나 밤을 잘 먹어요. 안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까달라고. 해요. 나는 또깐 밤은 잘 먹어요. 생밤은. 존 놈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또 그랬는데도 구미에는 굉장히 내가 그때 나올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 진짜 그랬는데 인생의 최고의 반전 아니에요 안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애들이 서울 말 쓰겠어 지금도 그랬어. 예, 이런 거막 아니면 뭐 떼고 저안 응? 그래요. 이러, 이러는가? 하여튼 에? 김천 쪽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김천 상주 쪽은 또좀 달라요. 에? 어투가. 그리고 경상도서 계속 자는 사람은 절대 말못 바꿔. 안 되는 거맞죠 아무리 뭐 인천, 10년, 20년 사나. 전라도나, 뭐, 다른 지방은 돼. 말이 바뀌어요. 쉽게 바꾸는데, 경상도는 안 돼. 보리 뭔디들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그런 일들. 또 뭐, 어, 에, 자식의 문제도 있고, 막, 이게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전의 역사를 또 주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진짜 낙심을 하고 진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시는 것만큼만 가보겠다 하고 맡겼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닙니까 항상. 그런데 그것이 나를 가장 크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를 성숙 굉장히 성숙시키고 좋은 것으로 인도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과연 가장 좋을 때였다 하는 그런 어, 것을 볼수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아, 아 지금 어렵다, 답답하다 그러면 아 지금이 좋은 때다 이런 마음의 어, 위로 그리고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좋은 때다. 내가 온전히,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죽게 드려야 되겠다. 네? 노래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네? 설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그 그래, 온전한 신뢰를 죽게 드리네 하면서, 딱 그런 신뢰가 나, 용기가 나, 두려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속에 조급하거나, 걱정하는 게 없어지고, 맡기게 됩니다. 맡기면서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그래서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서 비천에 처할 줄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그런데 이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잘될 때, 내가 잘될 때, 내가 풍성할 때,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사람은 나태해지고 매너리즘 빠지고 게을러지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성실하게 내 일을 해내고 있어야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람이 진짜 굴곡이 없고 뭔가 파도가 없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고 이게 삶의 재미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요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굴곡을 통해가지고, 파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핑을 탈수 있도록, 인생의 어떤 그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네. 그래서 허락해 놓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우면, 우리가 풍요하고 부요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 4장 1 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서신의 전체적인 바울의 사상 제가 학교 다닐 때 바울 사상 공부했는데 그 바울 사상 해가지고 지금 공부한 것 중에 그 공부한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앵크리스토 바울의 사상은 엔크리스토였다 하는 그냥 그거 결론이었어요. 그리,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어, 라틴어로 크리스토 안에, 크리스토 안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크리스토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하며 하나님 뜻만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느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내가 행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봄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너가 정말 믿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이게 중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왔으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대화도 안 해. 그냥 금나오라 뚝딱, 은나오라 뚝딱, 그 도깨비 망망이 하나 집어넣은 어놓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믿는 거거든. 아, 너 믿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는 내가 주의 뜻을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형제 자매 사실 형제들 가운데 제가 참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뭐 이제 어려 어려서 어린 아이들 자녀들만 세명 지금은 막 핵가족이라 가지고 핵폭탄 같은 가족 아니에요. 한명 있는 거는 진짜 잘 몰라요. 이게. 잘 몰라. 두 명, 세명 있으면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막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어른이 돼 가지고 자기 가정을 다 가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사람이. 가정들이. 형제간도 뭐 이게 어? 형제간이 뭐 원수보다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런 거 여러분 잘 많이 보죠. 그래, 우리 뭐 지금 이상혁 집사님 가정 같은 이런 데는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서로 도와주고, 어? 자꾸 강화로 그냥 가서 모여 있어가지고 문제지만은. 아, 예배를 드릴 때도 형제 간에 또 어떤 가면 또한 집에 모여가지고 디 아, TV 보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다 아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잘 믿지 않고 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웃 사촌이 오히려 더 가깝고 사실 저도 사실 어. 요성도님들이 형제보다 훨씬 더 잘해주잖아요 지금 뭐밥 반찬 해주는 사람이 성도님들밖에더 있어요 밥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런 물론 형제들이 한마디씩 해주긴 합니다만 큰형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밥잘 먹고 있는지 많은지 신경도 써도 안 해.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 이 말이 에요먼데 있는 친척보다 먼데 있는 혈육보다 사실 가까이에 있는 이웃 사촌이 진짜 사촌 오늘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그게 믿는 사람이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본인은 디기 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래 들으면 복모받을 사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잘 행하지 못한. 그럼 여러분보다 조금 날 수는 있겠죠. 늘 그러나 지금까지도 헷갈려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아마 조금 쉽게 하기는 해요. 어떨 때 이렇게 감히 감 감이 그동안 행했던 게 있어서 내가 속상하고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아, 이거 주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강제로 내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동안 내가 겪어 봤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가 잘 어, 알아듣지 못하고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런 가운데, 결정 가운데,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게 뭐 틀려서 그렇지, 만약에 틀리면 틀려서 그렇지, 물어는 봤어. 그래가지고 다시 아니다 싶으면 다시 시작해요. 다시 주의 뜻을 찾아서 가보려고 애를 써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으나, 다시 또잘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그게 믿음의 다다 믿음에 믿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요 에 믿음은 흥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 가운데 행위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요 종교 생활만 하는 게 되는 게되 일반 종교 생활이나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 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 돼.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실천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사람이, 요번에도, 어, 이 아내가 미국 가면서 제가 굉장히 좀 성숙한 것 같더라고요. 성숙해지고. 나는 박영자 권사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군대 간 군대 가가지고 애가 군대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편지 쓸 때는 요즘 뭐 군대는 그렇지도 않아 또 상혁이 뭐구구절절이 써준 거 있어요? 상혁이 뭐 편지 그래 구구절절히 아기사 그래. 나한테 왔구나 편지가 그래 구구절절이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편지 쓰라 하잖아요 군에서 네? 내가 가면 효도하겠습니다 니 썼지? 아기사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썼는데, 개코나, 제대하고 한 달만 지나면 완전 도루목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 언제 지가 그랬다는 듯이 그냥 그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도, 아, 이게 아내나 이게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 이 소중한 것을 왜 가정에서는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속상해 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야, 이 소중한 걸 정말 소중하게 잘 지켜 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잘 지켜 봐야 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가정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과원에 가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참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가정이 이제 만약에 깨어지고 좀 그렇게 돼가지고 하면 혼자, 어, 엄마가 혼자 기르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집에 이렇게 보면 부모님께 자식이 굉장히 효도하더라고요. 나는 아, 그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그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그걸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뭐 깨어지고 나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가난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그래서 미국 가서 애도 봐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가정이라는 게 내가 보니까 그렇다 우리 집에도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일이 잘안 풀리고 속상하고 그럴 때 집에, 가, 집에 와가지고 누워있을 곳이 있고 어, 며칠을 누워있어도 그냥 가만 놔두고 이는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탁단그 그 위로처가 있다는 거. 그걸 잘 만들어내. 잘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 주의 뜻 그래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아, 성 내가 성숙해지는구나. 뭐 요번에 설거지도 하면서 내가 말장도루 묵이 될지 그건 나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돌아오면 분명히 내가 쉽게 좀 도와주려고는 할것 같아. 하다가 보니까. 네? 분명히 그런 어떤 변화는 조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나는 왜이 평생에 내가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요즘 또 애들은 안 그렇다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명체도 설거지를 잘한다니 굉장히 놀랐네. 나 명체는 설거지 안할줄 알았더니. 이야 혜진이가 딱 꼬라보나 봐 <laughs> 왜 잘하고 있는 거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이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샤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을 했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한번 4절을 어, 보세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느냐, 이 말이.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갔잖아요, 결국. 그러면 바울은 성령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간 것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았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당하리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감동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피박이 있다. 하는 것을 거기까지만 가르쳐줬어. 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걸 꼭 하셔야 돼. 아, 좀 미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점치로 가잖아요. 절대 점은 알수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만 알 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하나님도 미래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꿈만 주시고 비전만 주시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그때 풀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한다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다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고생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다른 성도들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래서 12절 말씀. 그렇게 나와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한이. 그래서 사람들은 힘드니 가지 말라. 해석했죠. 권한이 있으니 가면 안 된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해석은 달랐어요. 13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환란당할 것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막지 못하는구나 생각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고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늘 성령께 맡겼어요. 사람들이 선교를 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여기에도 결국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본인들은 결박을 당하니 거기에 결박 당한 고 힘들다고 했으니 안 가는 게 뜻이라고 해서 말렸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 결박과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주의 뜻대로 될 되기를 원한다 하고 끝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공이냐 실패냐, 평안이냐, 고난이냐, 이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뜻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한 성공 신화가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아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결단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나님 이거 내가 요번에 응? 재수술을 이제 안 하기로 됐으니까 이제 이걸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응? 재수술 을어 내가 기도할 때 재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국은 기도하고 하는 게 재수술 하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믿음이 좀 적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예수술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늘린데 그러나 만약에 필요하면 그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내 인생에 그게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자 그게 이제 제가 잘 보여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게 다행이에요. 이 상황 집사람은 자기 55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6 5세가 되니까 이제 좀 인생이 생각이 되고 어? 막 그런다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벌써 이게 생각이 돼요. 이게 생각. 이제 아아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필요하구나. 이 고난도 이 자녀에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어 모든 것에 이렇게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냥 가게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어 해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려. 내그 문제를 내 문제를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던져 버릴 때 하나님께 맡겨 버릴 때. 가장 좋은 하나님 진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에 인도해 주시에 돌아보면 압니다. 그걸 꼭 돌아보면 그 당시는 서운하고 섭섭한 것 같아도 서운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때 또 하나님 의지하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걸 통해 내가 굉장히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 없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도 갈등이 없었어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유, 그러되면안 되지. 왜 그랬을까? 그 속마음을 보면. 아, 이 힘들고 어려워. 그래 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솔직한 말로 고난이 오면 힘들어. 답답해 힘들어. 그러나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즐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건 어떻게 풀어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번 두고 보자. 나는 기도해 버리라. 끝까지 한번 밀어버리라는 이런 믿음이 조금씩 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생겼어요. 진짜 조금. 고난은 싫지만, 그래도 반전의 어떤 그것을 보는 눈이 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오래가지는 않고, 조금 그래. 그게 뭔가 하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어~ 보드 이렇게 스키나 보드를 이렇게 탈 때, 초급 단계. 최상급을 타는 사람은요 절대 초급 단계 가지고 못 타요 거기 가서 재미도 없고 오히려 너무 느리게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해 오히려 그거 그거 이렇게 맞추기가 더 위험해요 더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막 이렇게 좀 재미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부몽사 때 많이 탔어요 보다 그래 많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곳, 힘든 곳, 이런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주 가보니까 좋더라고. 한번 가봤, 한번 가본 것 같아. 거기는 실크로드라는 게 있더라고. 몇킬로 되는 실크로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무주 참 좋구나. 그래서, 무주도 그때 올림픽 하려고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 올림픽을 평창에서 했잖아요. 평창. 그래가지고 평창 거기에 이그 슬로퍼가 좋은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알고 봤더니 왜 평창이라고 했나? 이름, 이름이 평창이라서 평창시 뭐 이래서 그렇지 용인 용평 습기장이 그래 좋은데더라 그래가 용평 평창 뭐다 합쳐가지고 그 올림픽을 했잖아요. 동계 올림픽을. 그래서 그 용평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좀 길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 안 가요. 가면 용병이나 갈까 이제 만약에 혹시 뭐 이제 뭐 다칠까봐도 좀 조심하긴 하지만은. 아 나는 진짜 신기해. 우리 아내도 그래 옛날에 그래가지고 진짜 잘갈켜 나와가지고 잘 탔거든요. 지금 못 타. 겁이 나가못 타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잘한가요? 만약에 가면 다른데 한번 가고 싶은 건 있어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뭐 있으면 저쪽에 노르웨이 뭐 이런데가 진짜잖아요 거기가 일본 일본 가까운데는 일본 저 위쪽이 진짜거든 거기 위쪽이 추운 지방이잖아요 이쪽으로 그런데 한번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 새로운 것을 찾는다 이. 신앙도 여러분들이 성 진짜 성숙하게 되면 진짜 성숙하게 되면 괜찮고 괜찮고 이런 것만 찾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게 와도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하나님은 왜? 정답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정답은 있어요. 끝이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결, 어떤 과정이나 어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것이니까. 그래, 지금 한번 풀어내보자. 주님과 함께 가보자. 하는 그런 용기, 힘이 생긴다. 그게 믿음의 진짜다. 그런데, 베드로는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공만 있고 승리만 있고 평안한 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됐어요. 우리도 성공만 바라보고 병이 낫는 것만 바라보고 부자가 만 되어야만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길이 올 수도 있지만 주의 뜻이면 개척에서 꼭 천명, 이천명이 되어야만 주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개척 1세대가 못한 것을 2세대에서 굉장하게 이찬수 목사님이나 백동조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개척 시기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 인간적으로 볼때 열매가 없고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저주였고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갔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외적인 결과 보다가 내적인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환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씨를 뿌리라고 해서 뿌린 것이면, 그러면은, 내, 내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을 당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에게 미리 가르쳐도 줬다는 것을 20장 23제를 보면 알수 있어요. 오늘 21장인데 20장을 보세요. 20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24절 읽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니하노라 그랬어요. 환란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베레, 베레아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결박 당할 위기 때 피하여 도망하기도 했어요. 바구니를 타고 도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했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스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박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박이 풀렸다고 그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서 혹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귀한 역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는 어 사도행전 후반에 나오잖아요 28장부터 26장부터 이렇게 보면 로마 보그마의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결박을 통해 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로마 선교의 큰 길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는 몰랐지만 그때그때 그때 판단하기를 이번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박을 당했을 때 내가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하는 것까지 판단하고 로마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지고 살아나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냥 로마 황제를 만나고 로마의 권력 핵심 세력들과 접촉할 수 있었겠어요.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 로마 시위대 최정예 부대의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면 결박과 환란이 당하리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성은 더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고난 중에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들어가면 내가 힘든 일 가운데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당기 선교를 가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당기 선교 사실은 고생하러 가잖아요. 고생하러 고생이 되지만 행복이 되잖아요. 내가 사명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단기 선교 가면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단기 선교도 가 가지고요. 편하려고 하고 그냥 쉽게만 하고 그렇게 하면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불만만 속출해요. 불만만 속출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케냐 갔을 때요 케냐 갔을 때. 케냐 갔을 때도 다른 때 보다가 다른 데는 뭐 그냥 좋은 데 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땐가 하여튼 난강교에서 갔을 때 그냥 막 노숙하고 뭐 그거저거 가지고 추운데 만겉들고옷 끌어안고 막 추운데 침낭, 내, 거, 내 거는 침낭이 다 없어가지고 내 거는 또 응? 청년들 주고, 내하고 마누라는 추운데, 그거 다 집낭이 안 되는, 호끄랑꼬 이렇게 자고 했던 그런 기억들, 응? 새벽 이슬 맞은 그런 기억들,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기억이 남고, 오히려 그때가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그래서 그 감, 진한 감동이 아직까지 케냐에 있는 거 아니오, 지금. 그 진한 감동이. 그래가지고, 응, 그래, 다 했던 내가 진짜 케냐 그겨서 사람은 진짜가 되면 돼. 믿음도 여러분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오번에도 하면 미리미리 하나님이 막 준비해 주는 거 봐요. 준비해 주는 거 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고, 요번에 또 지금 여기 이번 1월 달에 그 부천신광교에서 갔다 와가지고 부천신광교에서 그렇게 기다린다고. 케녀성교사님 하는 거 보고, 그 가서 이렇게 갔다 와서 보고 나니까 그... 어? 신강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다네. 첫째는 그, 어,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놓고, 그 다음, 2번째가 케냐 성교사님 기도를 한다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랬다.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분, 그래, 고난 중에라도, 고난이면 다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그 가운데 굉장한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국가대표들, 고난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희열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겨내고, 극고하는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다. 고통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 아닌 고난,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결단이 있어야 되고 평소에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적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 봐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가 주의 그냥 어떤 일에서도 내가 잘못 들어도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분 나쁘다고 내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짜증 난다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판단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해야 돼. 주의 뜻을. 그 다음에는 적은 일부터 한번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꼭 순종해 봐야 돼.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 가르쳐주고 계시다. 다만, 내가 아직 다 잘못 들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요한 1서에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응? 그 말씀이. 어,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이라 그랬어요. 요한사도는 우리 안에 기름부으심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 기름부으심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7, 2장 27절에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아니, 지금 안 되더라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금방 금방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 안 아니에요 그래 안 됩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하심을 항상 명심하고 믿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작은 짓이라도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좋다 싫다 하는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 요 내가 이거 하면 고생한다 안 한다로 생각하면 안 돼. 그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나는 왜 어? 신앙하는 뭐 어느 어? 그막 이렇게 테레사나 뭐 이런 분들처럼 아니면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처럼 그렇게 살수 없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종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긴 거, 은신의 마음을 이미 계속 주셨는데,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지금 못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 주님이 주시면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하고, 어, 그렇게 안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즉각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미루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그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또 포기가 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을 많이 생각했다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눈물을 적심해 기도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고,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말할 수 있고, 공부하는 딸에게 애쓴다, 천천히 쉬면서 하라 말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따뜻한 차한 잔, 떡한 조각 나눌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즉각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적거리다가, 얼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즉각 즉각 순종하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옆에 있는 가족에게부터 즉각 즉각 잘 순종을 하면서 해봤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신앙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경을 하면 반드시 이 좋다 싫다 하는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꼭 실천해 봐야 돼요 바울은 고난이 있는 길이든지 편한 길이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고 바울은 보금전하는 길, 즉 이방인을 위해 보금전하는 사도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지 주의 뜻이라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더 어려운 것은 내가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집안일, 아이들 힘든 일, 당연히 내가 해야지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응? 음?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설거지, 아내가 해야지 생각하니까 하기 싫고 짜증내고 어쩌다 선심쓰듯이 했지만은 아내가 없고 자식하고 있으니까 자식 시켜먹어서 뭐 하겠나? 또얘 기다리다가 내가 이틀, 삼일 내가 속 터져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냥 내가 쉽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쉽게 그냥. 물론, 아내가 집에 오면 속 터질 일은 많습니다. 내가 봐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근데, 이 남자들은 그게 다 이해가 되니까. 지금도, 집안에 가보면 난리 굿다니. 아내가 보면 굉장히 속 터지지만 나는 속이 안 터져. 참,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건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바닥이 좀 찐득찐득해가지고 <laughs>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있을 때는 매일 했거든요. 매일 <웃음> <웃음> 그리고 어저께 마 서민이가 우리 방에 와서 아빠 방은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덕덕 붙냐고. <laughs>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거, 어려운 거 내가 하겠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제가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게 어디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어느 날 내가 마음속에 어떤 목사님 말씀이, 어, 그 내가 설교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 만약에 당신 눈에 잘 보이는 게 있으면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건 당신이 굉장히 거기에 전문가고 잘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막 치울 거나 이런 게잘 보이면 그걸 잘 치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는 사람들. 설거지가 눈에 잘 보이면 설거지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걸 미루지 말고 그냥 네가 해라. 네가 잘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달라지더라.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좀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한 걸음만 더 양보하자. 내가 한 걸음만 더 양보하자. 이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집에서 이렇게 보면, 어, 빨래를 가지고 가서, 어, 거기에 좀 넣어줘라. 빨래 거기에 넣어줘라 하는, 거기까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남자들이 보통 보면 그냥 바로 벗어 놓고 성민이는 바로 벗어 놓고 지자리에 바로 벗어 놓고 <laughs> 지 시간이 돼야 이제 갖다 놓고 어 그래도 나는 바로 벗어서 이제 그 문화까지 보통 던져 놨어요 문화까지 그 문화까지 던져 놨는데 내가 조금 더 불편하자 이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안쪽까지 가서 원하는데 내가 나요. 하는데 거기까지 는 내가 조금 불편하자 생각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져요 다른 사람들 내가 한 걸음 더 불편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의 뜻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주의 뜻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들 일을 악물고라도 내가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들 가르칠 때 청년들 도말안 듣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애들이 이렇게 보면 나는 부목사니까 이렇게 그때 있을 때, 뭐 서로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그 놈이 진짜 마음속에, 어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들고, 내가 막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랬을 때는, 그거는 주의 뜻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좀 찔리나 보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내가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또 내가 인사를 이렇게 가서, 음, 가서 한다고 이렇게, 음, 미워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 다 초탈했어요. 초탈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좋은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훈련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훈련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속은 이렇지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연단이 되고 오히려 좋은 어떤 그런 것으로. 그래서 최소한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낸 게 최소한 내가 미워하지는 않아요. 나는 내가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안타깝고 아니면은 도 이렇게 막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내가 막 이렇게 해준다고 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지만 안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훈련자는 그냥 끝까지 훈련자더라고 그러나 내 자신은 연단하고 훈련을 분명히 할수있더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뜻을 잘 행하자 오늘도. 매일 매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 행복해 기쁘다 기쁘다 해도 그거만큼 기쁜 게 없어요. 내가 이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저번에 이하영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거 지금도 기분 좋은 게 뭔가 하면 이하영 성도 님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준 게 있어요. 지금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나는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때 내가 내가 불편해서 하기 싫은 이야기거든요. 보통 그냥 위로하고 말면 되거든. 그런데 그걸 분명히 내가 이야기해줬는데 그대로 잘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잘 해결되니까 굉장히 아 내가 주의 뜻대로 잘했구나.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면. 그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 보는 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천국에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이 가서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이 상급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잘 동행하다가 주여또 잘하다가 상금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성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성금 지은수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먹기 싫다고 밥안 먹으면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피 더욱 주님.